세상 모든 프리미엄 패티 더욱 프리미엄답게. 안녕하십니까, 폭스 임팩트입니다. 오늘 무슨 업글 형님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요, 바로 여기 화면에 보시는 무슨 업글 레드폭스 리폼건인데요. 이 무슨 업글 레드폭스는 되게 유니크한 퍼 감성 때문에 또 색다른 멋을 좋아하시는 형님들께서 많이들 찾으시는 패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 무스너클 레드폭스의 퍼 또한 다소 빈약하거나 뭔가 형님들 퍼 감성에 들지 않을 때 형님들께서 폭스 임팩트 찾아주셔서 많이들 또 리폼을 진행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리폼을 진행한 기존의 퍼는 요런 상태였거든요. 약간 단모 스타일의 균일하지만 요쪽 부분에 보시면 요런 요쪽 장모 부분이 이렇게 빠지면서 뭔가 균일하지 않은 이상한 감성의 퍼다 보니 리폼을 진행하고자 하는 무스너클 형님의 의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레드폭스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이렇게 색감 자체가 좀 흰기가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리폼을 진행한 약간 선명한 레드폭스 오렌지빛의 컬러가 들어간 퍼가 있는데 이렇게 좀 더 선명하고 좀 더 장모형의 레드폭스를 갖기를 원하셔가지고 리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 리폼을 진행한 레드폭스 퍼를 한번 자세히 보시죠. 뭐 무스너클 패딩은 가장 겨울철에 리폼을 많이 원하는 형님들의 프리미엄 패딩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무스너클 퍼 자체의 감성이 죽으면 전체적으로 패딩의 감성이 다운되기 때문에 퍼를 풍성하게 퍼를 더 이쁘게 입고자 하는 형님들의 수요가 상당히 많은 패딩 중에 하나입니다. 뭐 무스너클 스틸리, 무스너클 발리스틱, 무스너클 3쿼터 그리고 블랙퍼, 화이트퍼, 레드폭스퍼, 실버폭스퍼 형님들께서 원하시는 퍼 또는 패딩 모델에 따라 원하는 감성으로 모두 어떠한 퍼 리폼도 가능하니 언제든 폭스 임팩트 찾아주세요. 그럼 무스너클 형님들 안녕. 나 살아가는 동안 다시 만난다면 참아볼 수 없음에 힘겨운 눈물을 흘리죠.